안녕하세요. 포세븐의 워낙마장기 제107회 방송입니다. 방금 106회 방송에서 제가 좀 손쉽게 승리를 거뒀고요. 45수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107회 방송에서는 연승을 달릴 수 있을지, 하도 졌다니 막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긴장도 많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도 하긴 해야 되겠죠. 워낙마 대 워낙만데 후수 한이네요. 하겠습니다. 하나 주고 그냥 다 쓸어버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안 먹네.
아, 바보. 그만하겠습니다. 아, 어디서 아까 제가 결정할 때 실수 한번 해가지고. 처음에 이거를 봤어야 되는데. 예, 이거 여기서 실수였죠. 마대를 했어야 되는데. 그저 마가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똑같네.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네요. 나를 계속 휘저었어야 되냐. 어찌됐건. 근데 이 차를 제가 못 써버리니까 그게 좀 짜증나더라고요. 이게 장기가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먹어요. 못 먹잖아요. 먹으면 상으로 장구를 찍어요. 장기가 이렇게 기울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걸 못 먹고 이렇고요. 들어오는데 이게 참 이렇게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그래서 또 마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마가 앞으로 나가면서 꼬여버렸거든요. 갇혀버리고 혼자. 그리고 해서 기권했습니다. 이거 오늘 뭐 106회도 그렇고 107회도 그렇고 뭐 거의 한 10분, 15분 안에 다 끝나네요. 예. 시간 있으니까 108회 방송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로 108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